네, 포스트 코로나 챌린지 위기를 기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 신청자로 150분 예, 신청해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고 그 질문 받은 것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굉장한 장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이 불금이 아니라 물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비가 개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그래도 좀 덜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질문들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함께라는 재단이 주관 주최합니다. 그 함께라는 재단이 지난 2007년에 당시만 해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생소하던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 열린 포럼을 2년간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아젠다를 던지고 그 다음에 많은 궁금증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다시 코로나 위기의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포럼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지금 좀 떨리는데요.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라는 재단 일자리 사업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만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 행사를 같이 이 어려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맡아주고 계신 레드나인 커뮤니케이션 분들 온라인 현장 생중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UD 협동조합이 저희 문자통역 서비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개회사와 내빈 소개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발표자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앞에 일정들은 다 뺐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 행사가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 사전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전 행사라고 할 때 사회적 월드 포럼 뭐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과 그다음에 2020년 디지털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 그다음에 오늘 포스트 코로나 챌린지 포럼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안내를 제가 긴장했죠? 네. 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은 2009년도에 11개국의 그 계속적인 개최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 600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글로벌 사회 혁신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라는 재단은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 조직위원회에 참여해서 2014년에는 서울발 주최로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을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 오늘 참여하실 김재구 이사님이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의 조직위원회 이사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포럼,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글로벌한 포럼들은 다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회적 기업 월드 포럼은 디지털 포럼으로 전환이 됩니다. 함께라는 재단이 서울의 대표기관으로 참여해서 송출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저희 골드 스폰서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그 사전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만들어진 포스트 코로나 챌린지에 참여하신 이 사례들은 저희 디지털 월드 포럼에 저희가 그 송출해서 그 글로벌하게 지금 다 주제도 디지털 포럼의 주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선 어떻게 사회적 기업들이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럼을 계기로 좋은 선례들을 이 세계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사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이끌어주실 전문가 서포터즈는 이무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협동조합 산림 이사장님이십니다. 작년 전환의 시대 마케팅 전략을 출간하셨고요. 올해 저희보다 좀 빠르게 코로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포 지역에서 시리즈 대담을 같이 여셨어요. 그래서 그걸 엮어서 책으로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관련해서 공저자로 참여해서 책을 내실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리로 모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